자, 봄 특집이라 그러니까 더 네. 약선보감이 기대가 됩니다. 고베는 근데 진짜 음식을 잘 챙겨 먹어야 돼요. 입맛도 잘 좋은 게 많잖아요. 속에 쌓인 독소는 빼주는 아주 건강한 밥상 레시피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충곤증 같은 것도 잘만 챙겨 먹으면 극복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요즘 제가 네. 너무 힘들어요. 왜요? 공기가 너무 안 좋아요, 밖에 나가면. 맞아요. 요즘 뭐 봄철이다 보니까 미세먼지, 황사 다 걱정이신데 나갈 때마다 좀 고민되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다 보니까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오늘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식재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호랑이가 무서워했고요. 쫄깃쫄깃하고 쫀득쫀득하고 달콤한 달 것 같아요. 힌트 일본에서 이미 먹은 것 같다. 젤리 말고 상주! 상주 하면 생각나는 그거! 곶감! 곶감! 네. 와, 저 곶감 말리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네. 우와, 이거 곶감 아니에요? 장조하면 곶감 네. 고장 아닙니까? 네, 독립보감에 보면 감은 신장과 폐를 부드럽게 하고 갈증을 지우는데 도움을 주는 과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곶감 속에 풍부한 비타민은 항산화 작용을 하고요. 또 가래와 기침을 먹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이건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한 석동. 한 3만 개 정도. 3만 개요? 예. 감 농사도 하시는 거예요? 네, 좀 해갖고. 얼마 안 됩니다. 3만 개 정도. 정상적으로 달리면 많이 달립니다. 5동 한 5만 개 정도 달립니다. 어, 그래요? 예. 근데 이 감은 아무 감이나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꽃감은? 아닙니다. 상주에 둥시로 해갖고 산림청에 둥시. 등록도 돼 있고 식감도 좋고 꽃감 만들기에 제일 적합한 감입니다. 저 둥시같이 생겼네요. 네. 감 깎으실 때 일일이 손으로 깎으세요? 감 깎는 기계가 있습니다. 박픽이라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거? 너무 신기해요. 손으로 깎아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맞아. 네. 근데 예전엔 다 손으로 깎았을 때. 그러게. 예쁘게 깎이네요, 진짜. 요 떫은 감은 수확해가지고 11월쯤에 깎아갖고 한 40일 정도를 건조시키면 반건시가 되고 60일을 건조시키면 건시가 됩니다. 요게 지금 달려있는 게 지금 반건시와 건시의 중간쯤. 너무 맛있죠?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꿀맛이죠? 그냥 꿀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진짜? 반건시라서 그런지 무슨 푸딩 먹는 느낌? 그리고 그러니까 겉은 되게 쫄깃쫄깃해요. 푸딩과 반반 사이? 젤리의 네. 만남 같은? 네. 저 시청자분들 중에 지금 냉장고에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희 지금 냉동실에. 네. 네. 아, 냉동실에. 네. 그럼 그런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소름빛이 나는 것 같고 네. 작은 것보다 큰 게 맛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렇죠. 있을 수 있고 요거는 이제 깎을 때 멍드는 겁니다. 맞은 겁니다. 그다음에 분이 살짝 날라 그러는 게 맛있습니다. 아, 분이요? 예. 허연기요? 허연기 곰팡이가 아니고 당분이 빠져나와서 분이 보약이 핍니다. 그럼 맛이 훨씬 더 맛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없잖아요. 따갖고 이제 포장하고 그런 과정에서 피는 거지 달아놓고 이 상태에서는 안 핍니다, 분이. 아, 유통 과정에서 예. 생긴다는 예, 거죠? 예, 예, 예. 오히려 요거 분은 참 좋습니다, 사람 몸에도. 한번 드셔보십시오. 아, 예. 예. 무조건 입으로 가야죠, 뭐 이런 건. 예. 그 아까 방건시는 좀 푸딩 같은 느낌이었으면 예. 근데 건시의 안은 약간 그 삶은 계란의 반숙 같은 느낌.